안녕하세요. 조지아 생생정보 대박 데이비드 박입니다. 어느덧 10월 중순을 향해 가서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10월 11일입니다. 제가 모처럼 이제 장기 투어를 끝나고 휴식을 좀 갖고 이제 또 내일 모레서부터 또 새로운 투어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 전에 잠깐 사무실에 남아서 또 사무실 점검도 하고 이렇게 또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조지아는 이제 어제 비가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가을로 확 접어들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1년 살기를 하시려고 그러시는 분들, 글쎄요, 한달 살기는 모르겠습니다만, 1년 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당분간 안 오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5월달 러시아 징집령을 피해서 들어왔던 많은 러시아인들, 그다음에 벨라루시아,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이제 우크라이나인들은 주로 이제 피난을 통해서 온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지아가 임대료가 상승을 해서 8월달쯤 지나면 혹시나 러시아 전쟁이 수그러지면 러시아로 들어가게 되면 임대가 좀 가격이라든지 또 임대 물건이라든지 이런 게 좀 줄어들 저 없어져서 다시 수요가 기다리지 않나 생각했더니 최근에 새로 징집령이 내려지면서 또다시 이 러시아인들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렌트 즉 임대를 구하기 아주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조지아 같은 경우에는 일전에도 제가 다른 영상들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내부 인테리어가 전혀 돼 있지 않게 분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이 있는 집주인들만이 렌트를 임대 이 인테리어를 해서 임대를 하게 돼 있습니다. 물론 이제 최근에 일부 아파트들이 최근에 들어서 인테리어까지 다 해서 렌트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는 집들이 많고 공급과잉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인테리어가 마감된 아파트들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경우에는 임대료가 50%까지 올랐고 뭐 적은 곳이 한30% 정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때 비었던 코로나로 인해서 빠져나갔던 외국인들을 러시아인들, 벨라루시아, 우크라이나 이쪽에서 다 채우다 보니까 요즘 렌트 문제가 아주 어렵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다시 또 이제 한 6개월 연장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 말씀은 이 렌트가 6개월 단위, 1년 단위로 합니다. 그래서 러시아 사람들이 6개월 단위로 렌트했던 게 지금 이제 다시 이제 연장되게 되고 새로운 친구들이 또 들어오는 부로 또 6개월 연장되고 그러면 지금 이게 현재 10월인데요. 11, 12, 1, 2, 3, 4. 뭐한 내년 4, 5월까지는 트빌리시를 비롯한 바툼이라든지 이런 지역은 렌트 구하기가 어렵고 임대료도 많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 사무실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 코워킹 협업 사무실이라 그러죠. 이제 데스크 하나 놓고 사용하는 대부분의 친구들이 러시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거리에 나가면 러시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기가 러시아인가 조지아인가를 모를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로 인해서 피해라든지 위험이라든지 이런 건 전혀 없지만 이 렌트 구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1년 살기를 하러 들어온다면 집 구하기가 어렵고 또 그러다 보면 또 난감해지는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내년 뭐 5월이라든지 물론 이제 러시아의 전쟁 상황을 봐가면서 조지아 1년 살기를 준비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뭐한달 살기 하시는 분들이야 에어비앤비 같은 거뭐 일부 있습니다. 가격은 좀 올랐지만 에어비앤비를 통해서 하셔도 상관없고요. 그렇지만 렌트를 하는 사람들은 부동산에서 직접 계약을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렌트의 문제들이 많다. 그리고 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유류대가 뭐 2천 원이 넘어가는 건 물론이고 지금 뭐 차량 렌트비, 그다음에 음식값, 모든 공산품들에 대한 물가가 한30% 이상 올랐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뭐 오셔서 많은 분들이 싸게 물론 저도 뭐한 1000불로 살아갈 수 있는가 어쩐가 이런 영상도 찍고 했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예전에 싼 이제 조지아는 아니다. 그래도 유럽 대비해서는 아직도
싼 거는 맞습니다. 왜냐, 유럽도 또 그만큼 또 올랐기 때문에요. 한국이나 유럽이나 두바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비해서 물가는 싸지만 이제 예전처럼 싸지는 않다. 그리고 러시아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거리의 교통체증 또 아주 심해졌습니다. 트빌리시 같은 체증이 예전에 진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교통체증이 심하고요. 특히 이제 이 사람들이 출근하는 8시, 10시, 그러니까 한 10시서부터 9시 반서부터 11시까지 교통체증, 그 다음에 5시 반서부터 한 7시 반까지의 교통체증이 아주 심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차들에 대한 또 매연도 더좀 심해지고요. 그래서 당분간 뭐한달 살기, 1년 살기 이런 하신다고 생각하신다면 외곽에서 준비를 하신다든지 트빌리시나 바투미는 피하시는 게 좋다. 이런 의견으로 이번 영상에서는 가능하면 1년 살기를 하시는 분들은 지금은 오지 마시라. 이런 추천의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이건 다제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뭐 원하시는 분들이야 오셔서 1년 살기, 한달 살기 하셔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저의 사견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늘저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고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또 좋은 생생 정보로 다가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카서스 조지아 생생정보 대박 데이비드 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